자, 여러분, 크립토토마토 오늘 인사를 드려보고는 있는데, 뭐, 사실 소식도 좀 적고 해가지고, 오늘 쉴까? 아니면 내일 하루 쉴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좀 도움될 만한 정보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평안한 주말을 보내고 계시는 가운데, 일단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불안한 상황들이 지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소식들 먼저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러시아 중앙은행이 시중 은행들과 협력을 해가지고 일부 암호화폐 투자자 거래소 자금 송금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 터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는 암호화폐와 전쟁 중이다라고 하면서 러시아와 터키 암호화폐에 대해서 강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9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비트코인 616개가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졌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디로 가는 것일까? 팔려고 내놓은 것인지? 자, 아무튼 오래된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움직였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어서 지난 14일 갑자기 중단됐었던 솔라나 블록체인.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솔라나의 창립자는 이러한 과정들은 솔라나가 발전하면서 겪게 될 솔라나 성장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다가 지원자들과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는 무작위적인 사람들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데 이런 네트워크가 완전하게 에러가 없다라고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뭐, 다른 시스템들도 다 겪는 일이니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솔라나 가격 역시 한때 14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가 160달러 선까지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졌었고요. 역시나 프로젝트가 초반에 겪을 수 있는 일련의 과정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만 않으면 괜찮겠죠? 이어서 저번 주에 발키리 인베스먼트와 깜짝 발키리 트론 트러스트를 출시했었던 저스틴 선. 다음 주에 빅뉴스가 하나 더 있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만은 기대하는 사람들은 몇이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낙 전에 구라를 많이 쳐가지고 이제는 암호화폐 업계의 양치기 소년이 된 저스틴 선, 양치기 공산당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양치기 공산당 저스틴 선. 과연 다음 주에는 어떤 발표를 하게 될까요? 전혀 궁금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의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이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100인의 뽑혔다라고 합니다. 자, 축하합니다, 비탈릭. 그런 의미에서 사진 한 방. 러시아가 또 추운 나라 아니겠습니까? 추운 데서 잠자다가 입이 돌아갔는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는 비탈릭과 멋쟁이인 그의 친구 사진을 함께 잠깐 봤었고요. 자, 근데 반면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 움직임이 그닥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참고적으로 지금까지 소각된 이더리움 물량은 계속해서 늘어나서 32만 4천 개를 돌파하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가격은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더리움. 최근에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몽땅 샀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전하고 있는 이더리움의 가격. 유명 분석가 블런츠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깜짝할 사이에 2,700달러 선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2,700달러 선까지 밀려가지고 사람들을 쫄게 만든 후에 폭등하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트레이더 SZ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가격 움직임이 저항을 뚫지 못하고 이전 달인 8월 달, 이 고점 아래로 계속해서 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안정적인 지지 구간으로는 2,900달러대를 보고 있었는데요. 그 전에 3,217달러에서 지지선이 하나 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젠이라는 분석가인데요. 이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사토시 차트를 보면서 사토시 차트 상에서 지지선이 위태위태해 보인다. 마찬가지로 밑으로 밀릴 수 있다. 비트코인 대비해서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더리움이다라고 하면서 마찬가지로 이더리움의 단기적 약세 분석을 남겼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다가 저항을 뚫고 여기서 뚫었을 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축 처져버렸다라는 것이죠. 안타까운 상황에 이더리움. 지금 현재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분석을 남기고 있는 분석가는 딱한 명. 테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테디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 최근에 강력한 저항을 지지선으로 바꿨다라고 하면서 아직까지 이더리움의 강세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자, 과연 이더리움 어떻게 될 것인가? 역시 비트코인을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없겠죠. 자, 근데 비트코인 역시 단기적으로 와리가리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이전 고점이라고 볼수 있는 5만 1000달러 선을 결국은 넘지 못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전 고점보다 더 낮은 고점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안 좋죠. 낮은 저점에 이어서 낮은 고점을 형성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역시 약세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피에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앞으로 계속해서 힘을 받기 위해서는 만약에 떨어진다라면은 4만 6천 달러에서 4만 6천 5백 달러 선에서는 최소한 버텨줘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주말 동안에 비트코인이 좀 상승한 것 같긴 한데 나는 주말에 있었던 움직임은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트레이더 J라는 분석가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일봉 패턴이 이런 식으로다가 결국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더 낮은 고점을 만들면서 헤드앤숄더를 그리면서 하락하는 그림과 비슷하다,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부터 상승한다 할지라도 4만 9천 달러 선에서 결국 막히고 그 기세가 꺾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비트코인 여러 가지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긴장하면서 보고 있는 지표라고 볼수 있는 것은 바로 S&P 500 차트입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떨어질 듯 하면서 상승하며 위태위태하지만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또 포착이 되었었다라는 것이죠. 이 전주들의 패턴을 보시면은 떨어졌다 할지라도 강하게 반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저번 주 같은 경우는 떨어졌다가 반등을 하려고 했는데 확 눌러가지고 이전 저점보다 더 아래 내려온 상태에서 봉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추세선을 쫙 그어봐도 추세선 아래에서 봉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주 S&P 500이 과연 지금부터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쭉 밑으로 밀리게 될 것인가? 아무래도 비트코인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켜볼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식으로 분석한 차트를 봐도 그전까지는 저점을 찍는 기간들이 나름 일정했었으나 이번에는 좀 일찍 왔다 이거죠. 그만큼 힘이 좀 일찍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중국의 에버그란데, 헝다 그룹의 뉴스가 영향을 미쳤겠죠. 자, 조마조마한 상황. 마음 편한 한가위가 되어야 되는데,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이 잘 차려진 추석 밥상에 담뱃재를 막 뿌려버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약간의 불안감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가끔 차트 분석을 올리면은 막 불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응을 하느냐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올라갈 만한 차트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버벅거린다. 그러면 떨어지는 쪽으로 의견이 바뀌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분석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겠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맛있는 거 많이 드시면서 연휴를 만끽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이렇게 가지고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짧게나마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토마토 밭에 소고기 무국 배달시켜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의 좋아요 버튼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채널 지원 부탁을 꼭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 영상이 못 올라올 것 같으면은 글로써 공지를 올릴게요. 자,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